네. 오늘 뭐 시장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락 종목들이 양식에서 지금 많은 상황인데 지금 급락한 종목들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좀돼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의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원준이라는 원준,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한 8% 이상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공모가가 한 6만 원대였기 때문에 6만 네. 5천 원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번 달에 무려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때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밴드 5만 2천에서 6만 원, 공모가 밴드가 6만 원이었는데 이 공모가 밴드를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모가 6만 5천 원에 상장이 됐고요. 또 일반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약한 1,600대 뭐 1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시장에 좀 높은 관심을 가졌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독점적인 이제 기술력에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와 또 공정 설비 시공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올해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 회사 이런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전지 향후 이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현재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뭐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이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약한30% 이상의 지금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방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 역시도 상당히 높은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적인 미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보고서 주가가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지금 뭐 특별하게 달라진 그러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서히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7,5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로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9만 원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짧게 좀 봐주셨는데, 지금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장 이후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가 12만 원으로, 그리고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9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런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TNL은 현재 지금 뭐 6%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7% 넘군요. 지금 어제도 한 2% 빠졌었고요. 오늘은 8% 가까이 지금 급락 중입니다. TNL은 왜 그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TNL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잘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나 증가한 한 69억 정도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뭐 실적이 잘안 나와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좀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시장의 기대치, 즉 눈높이가 워낙에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TNL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 연초 대비해서 올해 그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뭐 4만 원대 중후반, 최근에는 또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3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시장에 이제 눈높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TNL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이제 그 고기능성 소재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창상 피복제라든지 뭐 골절용 치료제, 고정제, 케미컬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이 창상 회복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피복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다치게 됐을 경우에 상처를 이제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겔 타입의 이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창상 그 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피복제 중에서도 이제 콜로이드라는 상처 치료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지금 이 그 치료기기인 그 트러블 패치가 최근에 계속해서 글로벌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PNL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한 400억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매출액 한 700억대에 영업이익 한 200억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00%나 급증하는 실적을 보였고요. 이러한 이유가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트러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향으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유럽향 수출도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성장세는 이제 북미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지금 증설로 인한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풀캐파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증설이 지금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증설 이후에 추가적인 또 성장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현재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 그러니까 미세 바늘로 피부에 약물을 전달하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반의 화장품과 또 의료기기도 지금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이런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성장세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현재 주가가 4만 6천 원 정도 수준 지금 오늘 한 7% 이상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오늘 좀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좀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하락 시마다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다라는 좀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중간 정도 가격대인 오늘 가격대에서 중간 정도 가격대인 한 4만 5천 원 정도 선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원, 최근 고점 라인인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오늘 저점 부근이나 한 저점 부근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4만 2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만 2천 원 선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121 이평선, 지금 중기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21 이평선까지 무너진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좀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2천 원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TNL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 되면서 또 금리 인상, 또 고배당 하면서 이제 증권주, 금융주, 또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 관심을 좀 가져라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다시 또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네, DB 손해보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손해보험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크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손보주들이 일제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사실 뭐 특별한 악재 요인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러한 손해보험 업종의 주가 상승세는 뭐 보험 그 손해율도 좀 개선세를 보였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급격하게 개선이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손보주들의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했고요. 네네. 여기에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그렇죠. 좀 나서면서 손보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로서 또 네.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회계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손보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오늘 일단 증권가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게 되면 이제 차량 뭐 이동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도 또 상승할 가능성 또한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의료기관을 많이 또 방문하게 되면서 이러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위드 코로나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부분이고 네. 사실 뭐 새롭게 나오는 뭐 예상치 못한 뭐 악재 요인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가 이후에 과연 이제 자동차 손해율이 상승할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은 뭐 그러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손보주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보시면 지난 올해 연초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거의 한 번도 조정이 없이 그냥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은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이 뭐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그런 가격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만 우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는 천지점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 그리고 보유한 입장에서는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달에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재차 이러한 금리 인상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 6만 1천 원 오늘 뭐 주가가 6% 이상 크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 6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7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지금 중기 이평선 한 12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5만 6천 원 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탈될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탈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5만 6천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서 만일에 이 부분이 이탈되게 되면 주가가 좀 상당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5만 6천 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큰 손들 수급을 보니까 이 손해보험사에 대한 그 매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나 봐요.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올해는 연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력이 컸었는데 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번도 조정이 없이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업사이드, 즉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투자 매력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크게 오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원준, TNL, DB손해보험까지 매매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